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벽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의 지속적인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기갑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크게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T-90 전차와 T-80BVM, MT-LB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지음 지역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차전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지음 지역 전체에서 폭격과 총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지음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지음에서 마을을 방어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포파스나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수호이 25는 포파스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한 후 플레어를 쏘며 탈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맨페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들은 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를 공격하여 파괴시켰습니다. 폭격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의 작전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대전차를 통하여 한 건물에 집중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도 계속 항전 중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적십자사와 유엔이 들어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긴 버스 행렬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드니프로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없는 농기구 창고입니다. 근데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이제 멜리토폴에서는 루브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에게도 루브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소련 승전기를 개항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인근 마을에서 큰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하여 주민이 섬을 순찰하고 있는 러시아군 순찰선을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며칠 전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하여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명분은 평화 유지군을 100% 증원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트란스니스트리아군과 정부가 따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고 군부는 어떻게든 전쟁에 참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몰도바 여러 기관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몇몇 정부 사이트가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의 목표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목표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야간 전투의 모습인데요. 러시아 특수부대는 APU 장비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후방을 교란 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폴란드의 T-72 M1 탱크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건데요. 200여 대 정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폴란드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는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 차량을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스팅어 미사일입니다. 이들은 멋지게 포즈를 잡고 러시아 구군기를 모두 격추하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매우 막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제를 열병식 규모를 축소했는데요. 최신 개량형 전차인 T-80BVM이나 TOS-1 브라티노, 판치르 S와 같은 장비들이 동원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히틀러가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나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이 경로를 하여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 라브로프의 발언은 완전한 역사 왜곡이자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나치로 보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러시아 의회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 원수를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EU가 다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핀란드는 5월 12일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450만 톤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침략으로 인해 식량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이때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이 총 550만 명 정도라 합니다. 뉴질랜드는 170명의 러시아 국회의원과 러시아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